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능수능란하게 되려면, 많이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 됩니다. 뭐, 스케이트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다 처음에는 서툴고 못하지만, 반복하고 훈련에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겪어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많이 체험해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아 하면 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겪어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 하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애에 생활하면서 실천해 보고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밝아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요리책을 보면 화보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 요리책을 보면서, 와, 떡은 이렇게 만드는 거네. 케이크는 이렇게 만드는 거네. 빵은 이렇게 하면 되네.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럴 때는 금방 주방에 들어가서 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떡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이틀 삼일 지난 후에 주방에 들어가면 그 읽었던 요리책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결국은 자기 식대로 요리를 계속 해 먹게 돼요. 그래서 요리책을 열 권을 보건 스무 권을 보건 본 것만으로 끝을 내지. 한 번도 이 맛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기는 참 많이들 읽습니다. 읽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기쁘기도 하고 아주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 보지는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말씀에는 분명히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망한다고 돼 있어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이 속히 부하려 한다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현재 주식 투자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화토라든지 뭐 속히 부하려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가져서 짧은 시간 안에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 성서적이지 않다. 이러면 다들 어이없어 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주식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아파트 투기, 땅 투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어봐. 그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수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훈련에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무슨 뜻인지 빨리빨리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려 놓고 이제 결론은 말씀을 다 드려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10편 103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편 103편 8절. 여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경책지 아니하신다고,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품성과는 다른 것이 이렇게 딱 쓰여 있을지에는 어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제 동명이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보시면 많이 분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을 읽을 때 이거는 주님의 품성이 아닌데 하고 우리들이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모엘하 24장 1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그 아이를 바세바가 낳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내가 처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 회방을 한다는 건 사단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방을 하려고 하느냐면 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회방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 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죄를 짓게 하고 나면, 죄가를 주는데, 첫 번째 죄가가 죄책감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그 죄가는 첫 번째로, 죄책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가를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준 것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원하는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거나 벌 주시거나 경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 그 마음에 사단이 엄청난 죄책감을 주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 숨이 막히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아주 많은 죄책감을 사단이 주게 하면서 이 바세베가 낳은 아이를 죽이면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내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구나.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 죄값으로 이 아이가 내가 낳게 한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게돼 버리는 것이야.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한 게돼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게 되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야. 사단은 그곳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이미 용서하셨다고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가 이 아이를 죽게 할 것인데 정말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 달라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때 이 아이를 친게 누구로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사단이 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내막을 사단의 역사를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할 적에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목욕재계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다윗은 끝끝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죄로 이 아이를 쳤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이 아이를 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치심에 이 아이가 정령 죽은이라고 라 하니까 이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모엘하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여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 대목을 쭉 읽어보면 이 품성이 누구 품성 같아요?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죠.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죽이시려고 다윗을 감동이란 건 충동 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요 대목을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것을 한쪽에서는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했다고, 한쪽에서는 사단이 그랬다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드디어 세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해방을 해방할 것을 얻어서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 인구수를 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 사모엘 하 24장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댁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네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품성에는 맞지 않는 보복행위에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간, 감으로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전쟁이 나서 석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이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품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언제적 일하고 많이 비슷해요? 바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때는 다윗이 바세바 한 사람과 자기와의 죄였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만 죽었는데 이때는 온 국민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인구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전쟁을 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함과 야심이 있는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든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래서 인구수를 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뜻에 다윗이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수를 다 세기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단의 충동에 크게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 고 근데 회개가 늦었어요. 이미 인구수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세는 거는. 그랬더니 가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사단은 자기의 종로로서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주거든요. 이 다윗에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인 것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할 것을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세바와의 일과 지금 이 일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공경에 빠졌다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는 사단이 제시하는 이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좀 우리 백성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종로로 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느냐면 여호와의 칼, 온역, 이것은 이 전염병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저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3일 동안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이가 죽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미 7만 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뜻으로 그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즉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양잡는 제사제도, 소잡는 제사제도,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내 기도를 들었다가는 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이 거기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샥 죽이고, 처치하고 그러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라 24장 25절을 보시면 그곳에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역대상 2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혹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댁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 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 저기도 여호와 그러니까 어느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지를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경책지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 사단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과 사단은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이 사단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죽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는 천사, 사단에게 됐다, 이제 그만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재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참뜻 이방 백성들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타게 하였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영광을 받아야 하였으나 교만과 자신이 증가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의 그들의 명성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 민족 중에서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다이슨 정령에 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군대 복무를 요구하여 군대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개수함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약했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고 하였다. 다윗의 치세 하에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그런데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것은 그 군대이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는 인상을 인근 민족에게 줄 것이었다.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나라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들은 그처럼 군복무를 크게 확대시키는 다이소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계획된 병적 등록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전에 개수를 받은 제사장과 장관들 대신에 군대 장교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일은 신정의 원칙에 상반되었다. 신정,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정치. 지금까지 자신을 무법한 자처럼 나타낸 요압까지도 항의하였다. 요압이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왕이요,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이를 명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개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구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67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70세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49세에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50세 작고 67세, 17년이라고 하는 기간 사이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했는데 67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70세에 그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주는 생애.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는. 하나님을 더할 수 없이 많이 겪어본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넘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어쩌면 이렇게 큰 잘못을 하느냐고요. 사단이 다윗은 물론이고, 아주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다윗을 격동시켰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가 제사제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 죄값으로 이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간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아,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본정신일까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미친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리뽀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든지 사단의 마음, 미친 마음을 갖든지 나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는 골렛에서 3장 2절, 여기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주 확실하게 말했어요. "위의 것, 하나님에게 마음과정신을 몰입해라" 그리고 "잡념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잡념은 사단의 것이니까, 그런데...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이태로운 것인지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50세의 바세바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후 17년이 지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또 이렇게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온전하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을 받았다고 심판을 해 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하는 심판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나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빌리포스 3장 12절에 보시면 구원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향상하여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마치 띄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제 구원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4권이나 썼던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4권이면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발같이 아주 대단한 사람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하밀어라. 바울도 벌벌 떠는 거죠. 저도 벌벌 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사단처럼 나에게도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면 저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잘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할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분명히 두 음성이 들려요.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고 싶어. 이렇게 두 생각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조절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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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하는 것을 민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칼을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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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면 아주 예리한 칼이 돼서 무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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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하는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빠르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똑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가짜다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꼭 경험해 볼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